김광수 제주도 교육감을 상대로 한첫 교육행정 질문이 오늘 열리는 가운데 아이비 교육 확대와 서부중 신설 문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제6차 본회의를 열고 김광수 교육감을 불러 제주도 교육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의원들은 아이비 교육 확대와 서부중 학교 신설 문제, 국제학교 정원 확대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물을 예정입니다.